자, 오늘 3분 법률상식 성범죄 특집편입니다. 제2탄 내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간죄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. 처벌이 낮아질 수 있나요? 강간죄에 대해서 항소를 뭐 하시는 이유가 중요하죠.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에 뭐 양형부당 이런 것들이 항소 이유인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처벌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나 1심도 제출한 정상관계라든지 양형에 관한 조건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뭐 특별히 낮아질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. 한적한 버스나 찜질방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공중밀집장소에 해당이 하나요? 뭐 이런 질문인데요.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라는 것은 무조건 밀집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밀집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버스나 찜질방에서 추행을 했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한적하든 밀집하든 간에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.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? 뭐 그럼 허위로 이야기할 겁니까? 여자친구가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제가 대신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? 아니요, 안 됩니다. 당사자만 할 수 있죠. 직계 뭐 가족이나 그 다음에 고소대리인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. 고등학교 때 성범죄로 보호관찰 2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전과기록에 나올까요? 전과기록이 범죄수사 기록이라면 나올 것 같습니다. 성범죄로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받은 상태인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. 출입국식 문제가 될까요? 해외여행을 뭐 그저 뭐 도피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해외여행 목적이라면은 뭐 충분히 원칙적으로 문제될 게 없겠죠.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뭐 통지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현재 군인 신분인데 휴가 중에 성매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. 군재판으로 해부되나요? 변호사 선임도 가능한가요? 뭐 이런 질문인데요. 군인이면 당연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헌병대, 군검찰 쪽에서 조사를 받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변호사 선생님 충분히 가능하죠. 군대 부대 내부에 있다고 변호사 선생님 변호사 조력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. 군인 성매매 형량은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? 원칙적으로는 같습니다. 뭐 다를 이유가 없지요. 근데 군인이라면 군대 내부에서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. 이거는 형사 절차와 별도인데 그 징계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동성간 성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? 아니 상식적으로 동성간 성추행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추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죠. 몰카죄로 핸드폰 압수당했는데 과거에 저질렀던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? 그 압수당한 핸드폰에 예전에 찍은 게 많은가 봅니다. 근데 뭐 여자가 들통나는 경우에 뭐 열어보면 나온다거나 뭐 또 복원을 해보면 나오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죠. 당연히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무조건 부착하나요? 그건 아니고 재범이 우려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경우에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자파티 부착 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다.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. 예, 그럼 좋겠죠.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? 직접 합의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.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연락처를 내어준다거나 접촉을 삼가하라는 주의를 받기 때문이죠. 그럴 경우엔 피해자 변호사님한테 뭐 연락을 한다거나 수사기관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.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할까요? 정해진 수준은 없습니다. 피해자가 얼마를 요구하는지, 내가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